제 이름은 제로씨입니다. 저는 지구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저는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잡아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콘크리트에 가둘 수 있습니다. 저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장소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실외에서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적은 양이든 많은 양이든 이산화탄소를 잡을 수 있는 저는 제로씨입니다. 장영실상 기술혁신상에 빛나는 로우카본. 모두 기후테크 관련 분야에서 카본을 캡처하고 자원화해서 영구 격리시키는 기술, CCUS 기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쓰레기 소각장의 CCUS 사업입니다. 하루에 약 200톤의 CO2를 캡처해서 자원화하는, 그리고 격리시키는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언론에도 많이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공기 중에 이산탄소를 포집해서 격리하는 사업인데요. 요 장치는 지금 저희 회사 본사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한 달에 15톤의 CO2를 공기 중에서 캡처해서 격리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실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요게 저희 카본샵이라는 MRV, 그러니까 모니터링, 보고, 검증하는 센터를 저희가 직접 세워서 플랫폼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가 직접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참 제가 그 우리 로우카본 같은 회사에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일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과 함께, 또 우리 산자부 등에서 이렇게 여러 정책적 지원을 해주시는 이 여세를 몰아서 어떻게 좀 기회를 잘 잡을 것인가 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는 순간인 것 같은데요. 사실 로우카본 같은 회사에 저희가 10억, 20억 투자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뭐 500억, 1000억 단위로 투자를 해야 바로 스케일을 만들어낼 수 있고 스케일에서 나오는 경제성을 단번에 확보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한 자본을 투입을 하려면 그 조단위의 펀드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고요. 기후테크 없이 인류 생존 불가능할 거라고 보이고요. 기후테크 없이 당연히 그러니까 넷제로 뭐 탄소중립 불가능합니다. 고로 지금 우리가 현존하지 않는 기술, 아직도 검증이 되어야 되는 기술들에 리스크가 있습니다만 좀 공격적이고 선도적으로 투자를 해야만 2050년 글로벌 넷제로가 달성되는 데 있어서 한국 기업들이 좀 선도적인 기술 제공자, 서비스 제공자, 솔루션 제공자로 발돋움을 할 것 같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보조금, 정책, 그리고 저희같이 민간의 금융과 자본 기관들이 에이전트, 뭐 체인지 에이전트 역할을 해야 하는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테크가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선택지가 아닙니다.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거 없으면 달성 불가능합니다. 한국 똑같습니다. 한국이 발표한 NDC 목표도 현존하지 않는 기술 갖고 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필수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접근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당장 2030년까지의 목표가 사실 2030년에 임박해서 감축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뭐 저는 산업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